강세준입니다. 메르와 마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이 아니겠죠. 왜 처음에 기타 들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보겠습니까? 아 박기리! 오늘도 리뷰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와 이런 기타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요 정도 임팩트 기타 찾으시는 분들 오늘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기가 막힌 기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타 바로 공개할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요 잔망 루피 있어요. 루피 이거 뭐야 루피? 김용명 시그네처 기타입니다. 이 잔망 루피가요 또 우리 김용명님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도 화제가 한번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김용명님 시그네처 기타라고 했지만 진짜 리오 네임은 잔망 루피 기타입니다. 그래서 콜트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기타고요. 정말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단 존재감은 또 빵빵해가지고 이제 외관에서부터 일단 감탄하고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악기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자마자 그냥 이 잔망 루피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스펙이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악기는요 현재 뮤지션마켓에서 24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영상 후반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풀네임, 리얼 네임은요 제이드원 루피 PKS.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루피 슬림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나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디 크기입니다. 자, 뒷면을 보실게요. 자, 뒷면에 여기 넥 쪽에 이제 목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홍색이니까 여기도 과연 분홍색일까요? 하고 뒤집어 보니까 이쪽은 또 분홍색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분홍색, 여기도 분홍색이면 조금 뻔한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약간 그래도 얘가 진짜 기타는 기타다. 딱 포인트만 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아 이건 분홍색일 거 다 분홍색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루피 캐릭터를 중점으로 나왔어도 정말 이 기타의 근본은 챙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악기도 뭐 탑은 뭐 스프루스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따가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악기 똑같은 모델이지만 바디가 더 작은 미니 기타도 있습니다. 이따가 악기 스펙 소개시켜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지금이에요. 악기 스펙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콜트 잔망 루피 콜라보 시리즈 AD 미니 루피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제이드 1 루피 통기타 요겁니다. 이렇게 두 모델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모델명이라고 써있는 거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이드 1 루피 통기타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루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루피님은요. 우리 뽀롱뽀롱뽀로로 보통령이라고도 불리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대통령이 이 뽀로로에 나오는 등장 인물입니다. 암컷 비버 캐릭터고요. 귀여운 외모에 소심하고 겁이 많고 부끄러움을 타는 면에 있어서 꽁해지는 일이 종종 있지만 포인문지하게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마음 착하고 모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리 솜씨는 매우 뛰어나지만 운동에는 서툴러서 울림받기 일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루피님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아 죄송합니다. 자, 이 모델을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과 똑같은데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자 여기 전용 가방도 있습니다. 깃백인데요. 깃백에도 이렇게 잔망 루피 써있습니다. 누가 봐도 루피가 그려진 기타가 나올 것 같은 가방입니다. 깃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깃백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미니 기타도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이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 작은 기타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미니 기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난 그래도 조금 더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핑크는 아 못 참지, 그리고 루피도 못 참지, 그리고 귀여운 통기타 아 취향저격, 요 세 가지 바로 그냥 만족스러우신 분들은요 바로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세서리도 따로 드리는데요. 스트랩입니다. 잔망 루피 스트랩. 그냥 악기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루피로 도배하겠다 이겁니다. 피크도 루피로 그려져 있는 피크 드릴 거니까요. 루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끄시고 바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셔야지 더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스펙지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들고 있는 악기입니다. 오른쪽이 말씀드린 미니 기타입니다. 바디 차이가 조금 납니다. 고민 잘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바디는 클래식 바디라고 하고요. 제 체감상은요 그 그랜드 콘서트 바디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같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니 기타는요 D바디라고 하죠. 드레드넛 바디의 4분의 3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탑은요 역시나 스프루스 사용되었고요. 치쿠판은 마호가니 사용되었습니다.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치쿠판, 우리 입문용 기타 저가용 기타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죠. 너트 지판 길이는 43mm로 평범한 수준
수준입니다. 42에서 44 정도가 조금 평범하다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 악기는 43입니다. 그리고 넥은요, 마호가니 사용되었고, 무게는 제가 들고 있는 기타는 1.62kg, 그리고 미니는 1.5 정도입니다. 뭐 사운드 면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리 크기 사이즈가 일단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꼭 생각 잘 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악기를 사면은 주는 우리 뮤지션 마켓의 혜택이죠. 사은품입니다. 총 15종인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폴트에서 만든 이 루피 콜라보 악기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악기 스펙 보고 오셨습니다. 사실 스펙은요, 진짜 그냥 저가형 기타, 입문용 기타로 많이 사용되는 스펙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잔망 루피. 이 루피 그림이 딱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수업에 사용하실 선생님들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공연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퍼포먼스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 만드는 회사가요, 콜트입니다. 콜트라고 하면은요, 정말 전통 깊은 국내 최고 브랜드입니다.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무려 루피님이신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악기 한번 오늘 살짝 연주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잡고요. 대충 한번 쳐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 기대된다. 오호. 소리 좋은데요? 손가락 한번 뜯어 볼게요. 악기는요, 현재 20만원 초중반에 판매되고 있는 악기입니다. 헤드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드머신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요 뒤에 여기까지도 분홍색이 아닌 게 진짜 신의 한 수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악기 너무 예쁩니다. 약간 공연용으로도 한번 사용해보면요,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악기는요, 24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꼭 그 링크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악기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악기의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녹음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까지 사운드 샘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잔망 높이 그려져 있는 정말 그 귀염뽀짝한 기타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치고 있으니까요. 뭔가 저도 촬영하면서 조금 뭔가 묘하게 약간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아, 사운드는 살벌하네요. 소리는 너무 좋습니다. 뭐 꽉 막혀있는 이런 싸구려 기타 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사운드 잘 뽑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사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요. 제일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게 디자인이에요. 뭐 스펙, 가격, 브랜드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번은 요런 디자인입니다. 진짜 100번 봐도 100번 안 질릴 기타여야 되는데요. 이 루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사시면 될 거예요. 연습하기 너무 싫어. 근데 기타 디자인 보고 엄마 너무 예쁘다. 엄마 너무 좋아. 이러시면서 또 연습하시게 된다라는 말이죠.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접었어. 그래도 데코용으로라도 써도 너무 이쁠 정도로 그런 감탄사 나오는 디자인의 악기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루피가 아니더라도 분홍색 기타를 찾으신 분들한테도 이 악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도 20만원 중반대면은요 입문하기 딱 좋은 기타 가격대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중요한데요. 20만원 중반대 그냥 진짜 무난합니다. 조금 더 쓰실 분들이 30만원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만원 좀 넘어가야지 괜찮은 스펙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악기가 현재 24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고정댓글과 설명란을 보시면은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시 사이트 아니고요 이 악기를요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예요. 들어가 보시면요 뮤지션마켓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24만 9천원이 아닐 겁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이득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뮤지션마켓이라는 사이트가요 CS 시스템이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악기에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라도 있으시면은요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면은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송이 진짜 완벽합니다. 택배로 악기 받아보시는 분들 걱정할 수 있잖아요. 진짜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너무 탄탄해요. 저도 그래서 이 악기 받을 때요 배송 해체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비닐 겁나 둘러싸 막 미란 마냥 겁나 둘러싸여서 와요. 그래서 악기 손상 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박세주인이 광고하고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 뮤지션마켓에서 악기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악기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악기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뮤지션마켓 사이트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악기 한번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는 다른 기타를 살 건데 요 기타도 링크가 혹시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결국에 내 마음에 드는 악기가 최고니까요 여러분들의 주관을 펼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요 이런 리뷰 영상뿐만이 아니라 연주, 강좌 등등 기타에 관련된 건 다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가끔 스페셜 영상으로 기타랑 관련되지 않은 것도 올라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주기적인 업로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루피 기타 김용명님 시그니처 기타라 그랬는데 루피 기타 특집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슈슛.